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태영아 부모 및 어린이 사역자를 위한 특강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와 현장, 후대 살릴 중직자들이 모이는 2024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9월 8일 개강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렘넌트 망대운동. 지난주 토요일 핵심은 충남지회를 중심으로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태영아 부모 및 어린이 사역자를 위한 특강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특강은 태영아 부모 및 미취학 렘넌트, 어린이 사역자를 대상으로 금토일 시대의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실제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태영아 부모 및 미취학 렘넌트 사역자 특강은 태영아 선교국 국장 광명석 사모가 강의하며 어린이 사역자 특강은 대구 초등전도신학원 교목과장 박우영 사모가 강의합니다. 오는 26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RUTC 방송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다민족 제자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늘 묵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수첩 다국어 묵상 음성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9일 기도수첩부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총 5개 국어로 업로드되고 있으며 어린이 기도수첩은 영어와 일본어로 위아각 언어별 채널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2024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9월 8일 개강합니다. 세 가지 뜰입니다. 처음부터 줬어요. 금토일 시대 놓쳤어요. 2, 3, 7, 5천 종족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았더니 정확한 미션이 보이는 겁니다. 한 명이 언약을 잡았는데도 하나님은 세계를 바꿀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께 여러분 한 명밖에 없다면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하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 이 때를 위하여 복음이 없어져가 교회 문단 이 위험한 시대 때 복음자는 이 때를 위하여 우리 중직자들을 부르신 거란 말이요. 개강 예배는 오는 9월 8일 오후 5시 RUTC TV에서 방송되며 중직자 대학원장 유광수 목사가 중직자가 알아야 할 전도학 1강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번 학기 전도학 강의는 현장 강의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자세한 중대원 운영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모든 중직자와 예비중직자, 목회자 및 사모를 대상으로 하며 모든 등록금은 미래교회 후원에 사용됩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개교회별로 등록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렘넌트 망대운동. 지난주 토요일 핵심은 충남지회를 중심으로 천안 원네스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지역의 세계산업선교회와 천안 초등 및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기도와 사회 등 예배 순서를 맡았고 충남지회 산업인 중직자연합, 충남지회 연합찬양대가 특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 앞서 류광수 목사는 지회 목회자 부부 및 청소년 전도신학원 강사단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금토일 시대의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미션과 역할을 찾아 움직이며 숙제, 축제, 발표, 포럼 등을 통해 복음으로 결론 내린 나의 달란트를 찾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해줄 수 없는 이전 것, 실제 것, 이웃 것을 치유하는 영적 지도자로 키워내는 사역이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는 필수라고 전달했습니다. 또 지역 중직자와 산업인, 천안 초등 및 청소년 전도신학원 강사단, 지역의 제자들과 면담하며 금토일 시대의 미션과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지회 태영아 유아유치 사역자, 어린이 사역자들과 모임을 각각 가졌고 앞으로도 전국과 전 세계를 순회하며 금토일 시대 준비를 위해 현장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예배부터 토요일 핵심 강의 안에 대만 화어 번체와 이탈리아어가 추가돼 총 13개 언어로 제공되며 위아 각 언어권별 문서 메뉴와 위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렘넌트와 전도자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은혜를 실황으로 담은 제27차 WRC 라이브 음원이 나왔습니다. 위아 홈페이지 27차 WRC 라이브에서 실황 찬양과 원네스 되어 함께 고백했던 합창, 강불새와 이너프 밴드의 AR, MR 모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10년 전도자 작시곡 렘넌트의 길을 따라 편곡 공식 악보가 위아에 업로드됐습니다. 앞으로도 성가대, 소그룹 중창, 합창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편곡 악보가 계속해서 위아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미국 현장에 있는 다락방 가족들을 위해 오는 9월 11일 열리는 2024 북미주 산업인데이를 앞두고 전도자료를 사전 신청받습니다. 다락방 가족들의 언약 각인에 동역하고자 준비된 이번 자료 판매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777 기도 책자, 전도자의 고백, 2024 원단 메시지, 영어로 제작된 어린이를 위한 교재, 영어로 된 어른을 위한 교재와 같은 신간도서와 베스트셀러부터 그루터기 앨범, 올해 WRC 굿즈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전 신청 자료는 북미주 산업인대회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아.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구매 링크를 통해 미국 서부 현지 시간 기준 9월 4일 오후 5시까지 신청받습니다. 2024 중독예방 사명자대회가 오는 9월 6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1강이 오전 10시 30분, 2강이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중독 현장의 사명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4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초등 및 청소년 전도신학원 가을학기 등록이 오는 9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렘넌트 시기에 말씀과 기도, 전도의 성취를 체험하고 다윗과 같은 렘넌트로 성장하게 훈련하는 초등 및 청소년 전도신학원 가을학기는 오는 9월 7일부터 12주간 진행됩니다. 초등 전도신학원은 4학년부터, 청소년 전도신학원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위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면접안을 작성해야 하며 지역별 면접 장소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신학원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을학기 온라인 전도신학원은 오는 9월 13일부터 12주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명상운동으로 빼앗긴 전도 현장을 되찾고 묵상운동을 이끌 전도자를 양성하는 온라인 전도신학원은 온라인 전도신학원 사이트에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으며 매 학기마다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37 훈련 안내입니다. 8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7일 열립니다. 현장 등록 확인은 오전 8시부터 2동 2층에서 진행됩니다. 찬양이 10시 10분, 1강 메시지는 10시 반에 선포됩니다. 다음 237 화요제자 훈련은 오는 9월 24일 열립니다. 위아.kr에서 신청받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 등록이 오는 28일 마감됩니다. 9월 3일 열리는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은 새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 ITS 집중전도신학원이 지난 22일 이틀 동안 영적 소통과 세 가지 때 준비, 영적 소통과 금토일 시대, 영적 소통과 오천 종족의 제목으로 새 강의가 덕평 RUTC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렘넌트 신학연구원은 237 오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묵상운동의 망대, 전도운동의 망대, 복음운동의 망대, 1000망대 운동의 응답 누릴 전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10월 유럽 산업인대회 및 전도집회 장소가 확정됐습니다. 오는 10월 29일부터 3일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됩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8월 31일 토요 핵심 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외간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나를 살리고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을 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